제7회 국제평화 언론대상, 2019년 세계 명품 브랜드 대상.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언론평화 대상은 단순한 시상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대단히 우리나라에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또는 사회봉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 오늘 수상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다 기쁜 마음으로 수상자들을 축하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날이니까 수백 명의 그 희망자들이 있었는데 아주 온선에 온선을 거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상을 받으신 다음에 얼마든지 우리 나라와 또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명품 브랜드 대상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의정발전공헌부분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이동석. 기아는 각 분야에서 투철한 애국심과 성실한 자세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국가와 민족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었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타의 모범이 되고 의정발전공헌부분에 이바지한 공이 인정되어 그 뜻을 오래 기리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9년 1월 26일 국제평화언론대상 조직위원회 대회장 주동당 조직위원장 이창렬.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발전공헌부분 성명 정태욱 의원.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정태욱 의원님은요 무소속이지만 또 열심히 지방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의원 전혜수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 최고대상 전 유엔 사무총장 반기부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북한 영국공사 태영호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일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당진시장 김홍장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전공헌부분 우주군수 황인홍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자체 의정발전공헌부분 이관수 강남구의회 의장. 귀하는 각 분야에서 투철한 애국심과 성실한 자세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국가와 민족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자체 의정발전공헌부분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술발전공헌부분 최유나. 귀하는 각 분야에서 예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인정되어 그 뜻을 오래 기리기 위해 이 상장을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주세요. 예술 발전 공헌 부분 가수 김주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 발전 공헌 부분 이경준. 축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지윤. 발전공헌부분 장정구.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기업발전공헌부분 장만길. 축하드립니다. 기업발전공헌부분 조영수. 여러분 축하의 박수로. 사회발전공헌부분 고갑수. 축하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졸업 변호사 김기영 변호사님. 사회발전공헌부분 김기영. 축하 박수 부탁드리겠고요. 우수 외국인 부분 신영옥들만 지금 사진을 찍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쟁 분위기가 났을 때는 중국이 사드 배치를 한다고 우리에게 경제적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러나 평화가 왔을 때 우리 모든 나라와 함께 잘 지낼 수 있고 주민들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주민들과 다가가면서 정말로 발로 뛰는 의정활동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8대 강남구의회가 그런 모습으로 정책 토론회 그리고 의장배체육대회 그리고 청소년 연설대전 그리고 봉사단을 꾸리면서 김제시를 위한 일이라면 모든 데 출동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국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가자!